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최근에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흐름, 그죠? 많은 주주분들이 바라는 그런 흐름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렇습니다만, 뭐 차라리 여러분들 뭐 제가 조금 뭐 위로의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어때요? 좀 처지죠?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종목들 그리고 주식시장 전반적인 뭐 무드 자체가 뭐 그렇게 막 힘내서 파이팅하자 약간 이런 느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차라리 요럴 때 조정을 받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 막 시장 막 이렇게 막 너나 할것 없이 다 올라가고 막눈 뜨면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 있고 눈 뜨면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. 네? 막 이렇습니다. 그런데 내 종목만 빠져봐. 네, 그것만큼 사실 최악은 없거든요. 차라리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정을 만들어 줄때 코스닥 지수 보십시오. 다 같이 조정을 만들어 줄때 어때요? 그냥 이참에 시장 조정 나올 때 나도 같이 그냥 조정 맞는 게 차라리 낫겠다. 물론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내 종목은 조정 안 받고 시장에 빠지든지 말든지 나만 올라가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. 주식을 하다 보면은 지수와 역행해서 움직이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.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조금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지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래 뭐 때로는 자기 위로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추세, 그죠? 이 추세. 어쨌든 2만 원을 탈환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추세를 전환하고 끽해야 여기에요, 여러분들. 다 왔습니다, 사실. 이 구간에서 추세에 의한 지지 반등 포인트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전세 역전 가능한 그런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너무 뭐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사실 보면은 뭔가 뭐 개인들이 엄청 팔거나, 뭐 외국인이 또 엄청 팔거나, 뭐 기관이 또 엄청 판다라는 느낌을 사실 주진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, 뭐, 어떠한 투자 주체도 결국, 어떠한 내가 이 종목을 진짜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, 혹은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와 같은 게 없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하고, 먼저 생각하고, 먼저 스타트를 끊을 필요도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타트 끊는다고 해가지고 시장의 흐름이 여러분들께서 스타트를 끊는 그 흐름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너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구나. 너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. 그럼 나도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할게. 와 같은 전략이 유효하지. 굳이 못해요.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이런 시기일수록 혼자 아둥바둥 하시는 것보다는 제공대TV와 함께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여하시는 방법은요,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